자, 더너버 3 3대3 게임 시작했어요. 와, 지금 말하자면 지금 2연패를 하고 나서 지금 세 번째 판인데, 아, 전판에 너무 처참하게 발려가지고, 아, 좀 멘탈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번 판 마음 잡고 이겨보고 싶긴 하지만, 문제는 이 친구가 또 레벨 111, 멀티플레이는커녕 캠페인도 한번안 해본 친구라서,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Servitor is en route. Understood. Capture order received. Servitor deployed. 항상 좀 제대로 된 게임 중 한 번씩 고인물들끼리 나와서 하면은 진짜 내 소원이 없다 진짜. 요즘 아 항상 꼭 뉴비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뉴비가 항상 내 팀에 있어. 진짜 피곤해 요즘. 오크방이야말로 더 노잼 아니에요? 님 맨날 하시는. 아, 이번 판, 일단 저는 스나이퍼 전략을 쓸 건데. 한번 해보죠. 일단 초반에 어설트만이 두 군데 찍어가지고 적 자원 좀 테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나이퍼를 좀 많이 뽑아줄 생각이에요. 자원을 좀 많이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와, 피곤하구만. 일단 탑에서 가장 먼저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님. 우울지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새끼 어디서 날로 자원을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새끼 죽여. 아 참고로 죄송한데 이 더너버 3라는 게임이 워낙에 스트레스 유발 게임이라 가지고 제가 많이 좀 과격한 언사를 할때 주로 더너버 3할때 자주 더좀 과격한 언사를 해요. 그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좀 자주 그러거든요. 번호고 쓰다들 이 게임이 진짜 질병 게임이야. 질병 게임. 게임은 질병이 아니지만 더너버 3는 질병입니다. 그 정도의 쓰레기 게임이거든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성공적으로 자원 테러는 성공적으로 했어요. 미쳤나? 왜 남의 앞마당 쉴드에 들어가지? 정신이 나갔죠 저거. 또 방해해 줍시다. 적 자원을 계속 방해해 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탑이 또 난리네요. 아유, 탑도 이렇게 순탄한 게임을 즐길 수가 없을까 나는. 왜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 탑을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뺐네요 그냥. 그럼 뭐 따로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아, 스발. 실수인데. 아마 저기 엘다가 한번 울 거란 말이죠. 또이 파란색 친구 은근히 잘하는데 레벨 1 아예 게임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새끼 야 이번 또팀운 전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 은근히 잘하는데 그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 친구. 누가 이겼어요? 김치상이 이겼어요? 김치상 팀이 이겼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됐어요? 도와주지 말자. 도와줘야 되나? 아, 진짜 애매하네.
일단 그래도 킬팀 뽑았으면은 뭐 스무스하게 이겼겠지만은 그냥 뽑기 싫어서 안 뽑았어요. 아 너무 자원아깝잖아. 좀 엘리트 빠르게 좀 강한 거 좀 갑시다. 베너러블 드레드트를 갑시다. 빨리 강력한 거 좀 보고 싶어. 시원시원한 거. 오늘 게임 내내 답답했거든요. 진짜 솔직히 게임 시원한 거 좀 뽑고 이겨보고 싶어요. 아, 그냥 오크 새끼들은 진짜 전판에 진짜 오크 때문에 졌거든. 전판 근데 솔직히 아 이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전판도 솔직히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전판이 진짜 아쉬워. 전판 다 이긴 건데 진짜 아, 내가 진짜 터렛 깨고 내가 진짜 실드 깨주고 터렛 깨졌는데 뭐 아니 최소한 코어는 좀 잘 지우 막아줄만 하지 않아? 아휴. 아무도 그 코어 신경 안 써가지고 진짜 털리고 씨 맨날 나만 센 고생이야. 엘다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스킬 써서 저희들 다 갈아 죽이려고 아마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캔 쓴 거예요. 아마 엘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이미 빠져나갔으면 어 있네. 스킬 쓰려고 저런 거예요. 역경 깐다. 아 근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맞아주는 것도 조금 에반데. 보고 있었잖아요. 저분이 그걸 맞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도 피할만한데 왜 안 피해? 아, 환장하겠다. 하지만 제가 있어서 막았다니구나. 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겼죠 또. 역시 나는 나다. 나는 잘해요 언제나. 오케이 터트렸고 좋아요. 빨리 가서 쫓아. 아, 튀어. 튀어. 아, 진짜 전판에 진짜 코스트님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아. 물론 정은님도 잘해주시긴 했지만은 좀 아쉬웠어. 특히 그게 너무 결정적이었어. 드레드노트 막 이상한데 떨군 거. 아 실수라고는 하셨는데 그 실수가 어쨌든 너무 치명적인 실수여가지고 아 그거를 만약에 마지막에 코어에 떨구거나 아니면 중간쯤에 터렛에 떨궜다거나 하면 드레드노트 하나가 더 후반에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거를 같이 떨궜다면은 코어를 더 빨리 깨서 진짜 전판에 진짜 간발의 차를 이겼거든. 안 졌거든. 아 너무 아쉽더라고. 하지만 정은님 이번 판 꼭 이깁시다. 정은님 이번 판 이겨서 황제폐하께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잘하지? 이 친구 레벨 1이 오늘 처음 던오버 오늘 처음 산 친구거든요. 플레이 시간 0시간이에요 근데 잘하는데? 뭐 전에
전략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 그거 아니라면은 저렇게 잘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 뭐야 얘다 미쳤나? 깜짝 놀랐지. 이걸 부셔요 이거. 끝까지 부셔요 이거. 끝까지 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 정도로 미친놈이 던오버3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미친놈이었으면 이렇게 못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 또.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애초에 털의 위치 봐봐. 털의 위치. 저런 데서 털어 짓는 걸 봐봐.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야. 일단한테 너무 휘둘리는데? 그냥 아 스킬 쓰지 아 스킬 쓰시지 스킬 쿨타임이 없었나? 하지만 뭐 어쨌든 가브리엘 안젤로스가 제 벤시 천적이거든요. 진짜 역경 벤시 깐다는 천적이에요. 스킬을 써줍시다. 스킬을 써줘요. 뒤에서 후방에서는 스나이퍼로 프리디를 쳐 넣어주면서. 아이고 아프다. 계속 딜을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좋다. 아 정은님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 진짜 눈치가 좋네. 이 친구 확실히 뭐 전에 전략 게임을 좀 해본 친구 같아요. 이 던오버3에 대한 잘하는 그런 감각은 없긴 한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 그 던오버의 메커니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기본적인 게임 실력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아진 거예요. 저 없었으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 왔었으면은 이 게임 그냥 졌어요. 솔직히 말했어. 초반에 정우님 털리는 거 봤잖아. 저 없었으면 졌어요 그냥. 아, 나 티어 업그레이드 안, 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티어도 안 했는데, 심지어.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제가 잘 도와줬으니까 잘해 보이는 거고, 제가 안 도와줬으면은, 막말로 정은님 5분 내에 졌습니다. 벤씨한테 그렇게 털린 걸 본 거야, 당신 게임 본 거야,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진짜예요? 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잘못 본 걸로 합시다. 제가 잘못 본 것 같군요. 정우님은 털리지 않았다. 그렇군요. 갑자기 쌈무한이지네. 이 방송을 보고 계셨군요. 정우님.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하겠다. 지금 팀에 있는 스마들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긴 하겠어요.
드넛 뽑아줘야지. 드넛 나와라. 자, 이제 베너러블 제드 노트가 나왔단 말이죠. 게임 끝날 때가 왔다 라는 뜻입니다. 아, 베너러블 드레드노트 참 멋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베너러블 드레드노트는 이제 미니어처로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거든요. 참 멋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멋있는데 왜 단종을 시켰을까. 참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멋있잖아. 이렇게 멋있는 드레드노트 왜 단종을 시켰을까. 참 아쉬워요. 갑시다. 이제 파워스 달렸으니까 개털, 이제 개털 시간만 남았습니다. 개털은 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나이트보다는 베너러블 드레드노트가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하면 돼요.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침착하게 플레이하면은 전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적은 아무런 그냥 무능해요. 나 제 앞에서는 그냥 무능하다. 이게 일단 아무것도 아니죠. 아, 스발. 이건 좀 예상했는데. 나군 스피스만인 건 줄 알았어. 아, 스발. 아, 진짜 눈치 없지. 아, 내 배너를 못 보고.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목적 달성했으니까 됐어요. 갑시다. 아, 다 그럼 뭘 뽑을까 이번엔? 라스캐논 팀, 어스트 팀 하나 뽑고. 진짜 킬 팀이 스페이스마인의 핵심이죠. 시포스트님 뭔가 잘 아시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죠? 아, 게임을 잘하긴 하지만은 감각이 없긴 해요. 확실히 뉴비는 확실하네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탑 여기 갔으면 좋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이미 저 친구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을 해줬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저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저 친구는 그냥 사람이지만 해달라 부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이상으로. 저는 그냥 딱 한 호모 에렉투스 정도의 실력을 기대했는데 저 친구는 호모 사피엔스 급은 됐어요. 물론 저는 호모 저를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모 사피엔스 한 7단계 정도의 사피엔스인데 저 친구는 어쨌든 저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해줬다 이거죠. 뭐 내가 안 터뜨렸나 이거? 내가 이거 안 터트렸었네요. 터트린 줄 알았어.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됐죠. 근데 진짜
페이스 마린이 진짜 착함,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슬픈 게 뭐냐면은, 킬팀이 참 좋긴 한데, 얘는, 초반에만 짝가 쓰는 애고, 솔직히 말해서. 또, 궁금한 애는 이제, 사실상 엘리트 셔틀이잖아. 포 오브젝트 공격할 때, 셔틀. 그럼 이제,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이제 얘들이, 이제 뭐냐. 이제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엘리트들 혹은 드레드 노트들이 이제, 적 오브젝트들을 좀 노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크, 특히 오크, 이런 애들한테, 그러한 오브젝트 공격을 막을 수단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아쉬워. 스페이스 가디. 뭐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그냥 오크가 그린스킨, 아 그리친, 그 그리친이 기갑 고장내는 그 스킨만 있으면은 그냥 못 이겨 스페이스만.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뭐로 이길 건데, 오브젝트를 깨야 이긴 건데, 뭐 전면전으로 스페이스만이 이기려면은 최소한 그 스페이스만의 실력이 한 체급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차피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이기는 거고. 공실력대에서 전면전으로 오크 이긴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운빨로 이기는 거 말고는 솔직히 힘들어. 오크를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이제 합이 맞긴 하네요. 오케이, 좋다 좋아. 이번 판 스무스하게 이겼구만. 하지만 이번 판 솔직히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다. 적팀 밸런스가 너무나도 안 좋았다. 이미 팀 밸런스가 안 좋아서 이긴 거라서 이겨도 솔직히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네요. 전판에 패배가 너무 씁쓸했어. 다 이긴 게임인데 아무도 코어를 방어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내가 방어를 신경쓸걸. 아직도 그 전판이 생각나. 내가 조금만 더 방어에 신경 썼더라면. 최소한 이 고로 10세끼는 진짜 공격도 안 도와줄 거면 씨발 방어라도 제대로 하던가. 아 진짜 이 새끼 고로 새끼는 김치상 이런 사람들 이런 고인물들이랑 같이 할 때는 그렇게 얄밉게 잘하더니만 꼭 내 팀 되면 쓸데기 없는 짓거리가 혼나가. 자 어쨌든 이번 판 이긴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거 갖고 올 걸. 나이트를 안 갖고 온 게 조금 아쉽다. 오케이 잘 피했네요. 잘 피했어요. 아이고. 하지만 이건 또 얘 실수죠. 여기다 쓰면 스킬을 제인자르가 공격력이 강력하긴 하지만은 대보병 한정으로 강력한 거거든요. 대기값한테는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공격이. 스킬을 여기다 쓰지 말고 요 아래다 여기 썼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말이죠. 가자.
그러자나 코스트님 이제 훈련 아직도 하시고 계시는가요? 코스트님 이제 훈련 아직도? Keep going? 아니면 end? Prepared and practiced. Ready. Kill team Iron War ready to deploy. Understood. Predator Destructor deploy. Fox, understood. We'll work these engines. Upgrading vehicle durability. 아 그래요? Predator Destructor is on course. 교육이라고 하나? 아 교육, 교육. Prepared. Predator without fear. 나 오는데 전차가 있죠. 쓰고 하고 하고 아 씨발 하고 아? 어 나이트 나왔네. 이거 변수인데. 자. 아이고 아이고 터졌다. 이제 시작 시작. 애매하면 이렇게 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킬 아 이상 전혀 이상한 느낌이죠. 예측 아 제가. 저는 당연히 이쪽에다 던질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한 데 던져가지고 제가 예측을 못했네요. 아쉽네요. 어우 이런 나이트가 나왔군요. 전판에 나이트가 좀 허무하게 주었지만 이번 판은 아주 간단하게 퇴지를 하고 계세요. 아, 새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던오버 3가 진짜 게임을 개 대충 만들었구나 하는 게 느껴진 게 나이트 틸트 실드 있잖아. 그 견갑 사이를 방어하는 틸트 실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냐? 와, 그래 나이트 간격해서 많이 했네요. 예, 좋아. 방어막 없나? 아, 아쉽다. 여기서 죽네. 그래도 많이 죽이긴 했어요. 죽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어쨌든 많이 죽였으니까. Marching there now. Doing it now. We are ready for war. Ready. Our alliance is lost in heat. Assault marines readying for drop. Our enemies await death. Vanquished. I will ensure it. Master, territory acquisition. I will not. We need these resources. You will be served. This day, setting out. We have yes, command. Gabriel, moving out. 천천히 합시다. 뭐 이겼는데 뭐. 이 게임 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 게임을 진다?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이 게임을 질 수 없습니다. 와 근데 쟤들도 진짜 드레노트 한랑 떠구는 게 딸랑 한 개가 말이 되냐 지금 게임 시간 30분이 다 돼가는데 아 이길 각오가 안 된 놈들이구만. 이길 자세가 안 돼 있다. 좀 따끔하게 져봐야 정신 차리겠다 지금. 아니 지금 게임 시간이 몇 분인데 아직도 저게 저런다고. 드레노트
그래도 하나? 하나? 선 넘었죠, 그럼 진짜. 안 통해 임마. 내가 누군데 임마. 일단 스킬이 통하겠음 마. 방금 전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부가 설명해 드리자면, 파시오가 버노버 3의 엘다 엘리트인 파시오는 창을 던져서 그 창 꽂힌 자리에 폭발을 일으키거나 혹은 뭐 적들을 얼리거나 할 수 있는 스킬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날아오는 창을 가브리엘의 W 스킬이 반사하는 방어막을 만드는 스킬이거든요. 그걸로 튕겨낸 거예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죽자. 드론. 어쨌든 항상 조심히. 뭐 드론 훈련하시면서 다치실 일은 뭐 스파크한데 어쨌든 이건 조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씨발. 아 저새 일단 14개. 와 나이트가 두 대잖아. 개꿀이겠는데? 나이트 개꿀. 나이트 두 대를 먹어봅시다. 나이트 두 대 개꿀. 아 두 대는 못 먹나? 한 대라도 먹읍시다. 한 대만 양 만족합시다. 좋아. 어 뭐야 내 병력 다 죽었네. 아 언제 죽어. 언제 다 죽었냐? 와 근데 오늘 나 진짜 집중이 안된다 게임에. 왜 이렇게 안되지 게임에? 아, 너무 간만에 게임에서 일주일 만에 게임에서 에이징 커브 왔나? 나 병력이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겠어. 언제 죽은 거야? 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신경 써줄 때가 왔어요. 나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나이트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돼요 이제 슬슬. 슬슬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아 씨발.
Order's clear. Setting out now. Yep. By your lead. Scout Marines look to our vulnerable. 아, 요게 이거인데. 큰일 났다. 근데 못 막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막지 말자. 하나 더 짓지 뭐. 접. 어우, 이거 자만 때리면 질 수도 있겠다. 진짜 재수 없으면. 질 가능성이 지금 좀 생겼어요. 한 0.05% 정도 생겼거든요. 지금 조심해야겠네요. 0.05%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죽으려고 오죠. 죽으려고 오고 있어요, 저기 적들. 오. 데스스톰 썼네요. 아까 전에 데스스톰에 죽는 건가? 그거? 어쨌든 죽으려고 왔다가 죽었죠. 진짜 이거는 질 수가 없다. 뭐 어떻게 지냐 진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5분 동안 손 놓고 있어도, 손 놓고 있다가 다시 게임해도 이길 것 같아. 야, 싹 다 쓸리네. 와, 아, 여기서 끊어지네. 아쉽다. 아, 얘 한번 죽이고 싶다. 아까 전에 살아남았다. 얘 혼자 살아남았다. 담가주고 싶긴 한데. 나이트 대 나이트인데 방해하지 맙시다. 나이트 대 나이트는 방해하면 안 돼. 아, 근데 이 깐다가 방해를 안 해. 치사하게 방해를 막 놔둬 끼어든. 난 미안하지만 나이트 싸움에 난입해도 되겠나? 미안하지만 나이트 싸움에 나도 난입하겠네. 제가 웬만해서 나이트 싸움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꿀잼 나이트 싸움은 또 아니 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아, 근데 이 한국군 임페리얼은 지금 죽었네요. 왜 죽었지? 그냥 이득 보고 빼야 될 때 뺐으면 좋았을 때. 뭐 안 빼도 무방하지만 게임은 끝나서. 와, 근데 적들 진짜 파이팅 스피릿이 넘치네. 이걸 아직도 안 나고 버티냐. 대단해.
나갔으면 욕받고 나갔다 그랬어. 그 정의식, 그 숭고한 도전의식 참 아름답네요. 적들. 도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정말 잘해주는데?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할까 정말 웃긴데? 이 친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와 진짜 이 적들이 완전 정말 너무나도 저항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뚫을 각이 안 보이는구나. 아군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아 어떻게 저 적들의 막강한 방어를 뚫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막 열심히 막 궁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현실은 이미 다 게임 다 이미 끝나가지고 그냥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건데. 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웃긴단 말이죠. 나이트 이렇게 혼자 나왔으면 또 나이트 죽어야죠. 이게 혼자 나온 나이트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해요. 시건방지 이거 혼자 나와? 아싸 두개다 두개다 썰어먹기 그냥. 아 개꿀 개꿀이에요. 어, 개꿀인데? 어? 개꿀이야 개꿀. 또 오죠 지금 적들. 어떻게든 한번 역전을 노리는 거예요. 아 개꿀이다.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이미 다 방어 만반의 방어 태세를 갖췄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방어하려고 보잖아. 정말 재밌다. 와 지금 업그레이드 보병 방어랑 공격 업그레이드 33 다 찍었어. 와 적들은 이제 자원도 없어요. 심지어 적 지금 자원 없이 게임하고 있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파이팅 스피릿이 진짜 대단해. 적들 나 같으면 진짜 진작에 나갔어.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전에 이미 나갔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레이스 나이트 같은데? 아니네. 왜 레이스 나이트 없나? 설마? 아 없구나 없겠구나 하긴.
있을 리가 없죠. 하시오, 제인자르, 스쿨피온까지 있는데 있을 리가 없죠. 당연한 거지. 끝내자, 이제 끝내줍시다. 이제 매너 적당히 매너 해야지. 이제 끝내줍시다. 이제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인류 제국의 최정예 병사들, 스피스 발린. 이것이 바로 스피스 발린이죠. 참 아름답네요. 모든 이단들의 혐오스러운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립시다. 끝. GG.